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음악기술기업 뉴튠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원을 재직 중입니다. 이제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한번 비틀즈 같은 밴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 사실 시작이었었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홍대 인디밴드 활동, 그리고 솔로 이제 인디 음악가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 인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때 또 메인스트림이었던 힙합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이제 좀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술 경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와서 저는 이제 뭐 기획 일을 좀 매진하게 될줄 알았는데, 시작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방황을 하다가, 제가 3학년 때그 학교에서 맥북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전의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레디오 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를 하고, 처음 딱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원밖에, 이 곡당 1원밖에 책정이 안된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1원이라는 가치보다 좀더 내가 높게 책정해서 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그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이긴 했지만 16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AI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연구를 제 개인 연구이자 작품 활동의 주제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악이라는 건 사실상 그 악보에 표기되는 음표가 컴퓨터로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딱 명확하게 그 표기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탐구하고 있었던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게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음악은 악보에 아무것도 표기가 돼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4분 33초라는 악보를 기계한테 만약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얘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세상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하나의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얘가 세상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이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구글에서 레이블 디텍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었어요. 상용화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전송을 하면, 여기 안에 뭐 얘는 산이고 얘는 뭐 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값을 추론하는 그 API 모델 같은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본 순간, 그러면은 그이 기계가 어떤 사진이든 어떤 풍경을 보고 이것이 되게 어린 수준의 아이처럼, 이건 산이야, 이거는 강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모방이 됐다면, 그러면, 산의 소리,
뭐 강의 소리, 뭐 숲의 소리 같은 거를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잘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주랑 자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한 걸 찾으면 늘 어떤 뭐 자연의 숲, 뭐 강, 바다, 뭐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쿠아포닉스라는 저희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워터폴, 낙수장이라는 건축물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상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만약에 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수조 같은 게 이 워터폴 같은 건축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예쁘게 떨어지는 물들이 그냥 물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아두이노 같은 보드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연 혹은 뭐 물 그리고 음악 기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냥 뭐 뉴턴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새의 움직임을 연구한 노트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물고기가 그 물을 헤엄치는 그 구조랑 되게 유사한 지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어떤 그 유형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표기를 보면서 그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게 작은 어떤 물 입자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물의 진동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음악의 그 음의 진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 진동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진동 에너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엮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과 기계 그리고 우주, 자연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항상 진동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제 안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막 이제 익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질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물을 이제 역으로 그 송출을 계속하면서 그런 쉐입을 만들어 나갔다면은 이제 그런 작업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언리얼 엔진을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만든 음악을 그 나의 머릿속에서 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색을 입히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그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부여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상했었던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영상물이나 어떤 스토리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연구를 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의 수많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음의 잔향감을 얼마나 더 짧게 하느냐 뭐 공간감
아니면은 뭐 음색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것만 저는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색이나 공간감이나 잔향감, 뭐 이런 어떤 음향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현하기에 최적의 엔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연구 차원으로랑 작업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AR,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무한대의 그 값들을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올해 8월에 스윗 홈 FM이라는 그 신작을 발표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오디오 이머시브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쓰고 어떤 그 배우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입히고 얘를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보조적인 도구로 어떤 게임 엔진에 얹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주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았었던 음악가들의 고뇌를 좀 파고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서치를 하는데, 이게 되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30년대 이후로는 다 변절자가 되어버린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시대로 갔는데, 제가 만약에 막 진짜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정의로울 수 있나? 나는 얼마만큼 정의로운 거지? 이 시대의 프레임으로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조금 드라마 형태로 좀 전달을 해본다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신작 준비를 하고 있어서 꾸준히 뭔가를 좀 시도는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운영 미디어 활용 두 개의 수업인데, 웹운영은 이제 조금 더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개입이 돼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에 제 경험을 녹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사이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이제 창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뭐 AI 도구도 써보고 모두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창작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스위칭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그좀더 창작.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맨날 맨날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쿵쿵 막 나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소식이 조금 느리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빨리 학교 안으로도 그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사례 공유, 그리고 기획, 능력,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그 코스모스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그 우주를 점선면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다의 점 1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를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되게 멋있는 3D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이자 음반, 우주 3부작,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이야기 한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이야기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인류 사회의 어떤 음악과 사운드의 창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 하나 던졌는데 꽤 유용해 라고 할 만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